전남 영암에는 한겨울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다는데요. 여기 구름다리의 포인트는 딱 여기가 포인트네요, 진짜. 이 비경, 그죠? 진짜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야, 이 바위 능선이, 야, 진짜 멋있다. 신비로운 기운과 기기묘묘한 바위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 월출산입니다. 이 기암괴석의 매력을 진짜 뿜어내는 정말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산 같아요. 진짜. 자, 그럼 그야말로 추위도 잊게 만들 정도로 아름답다는 그곳으로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우와. 계속 오르막길도 오르막길인데 바위 오르막길이라서 중급 이상의 등산객들에게 추천할 만한 난이도가 있는 산이며 겨울엔 더 험한 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월출산을 찾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오, 아이, 저거. 저 구름다리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네. 야, 드디어 구름다리. 야, 과연 월출산의 구름다리는 어떨지. 먼저 월출산의 명물 구름다리. 어, 좀 흔들리는데 이거? 아, 아니에요. 이 정도로 흔들린다니요. 아니, 제가 그 대한민국 해병대 출신인데 네.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아니, 귀신 잡는 해병대 아니세요? 아, 제가 이제 그 귀신은 잡을 수는 있는데 고소공포증을 못 잡았어요. 아, 뭐야. 아찔하면서도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죠. 혹시 밑에 한번 봐 보실래요? 밑에요? 네. 오, 야. 오! 야, 밑에는 어, 오, 야. 아찔하죠. 야, 밑에는 진짜 아찔하네. 근데 여기가 야, 이게 죽이네. 네. 여기 구름다리의 포인트는 딱 여기가 포인트네, 진짜. 이 비경, 그죠? 진짜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오늘 또 그리고 이게 구름에 딱 걸쳐 있는 게 야, 이 바위 능선이 야, 진짜 멋있다. 야, 이거 뭐 월출산이 보는 맛이 굉장히 쏠쏠하네요. 다양한 기암괴석들이 이루어진 산이라 네. 지루하게 산행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돌 자체가 또 이게 한결같지 않고 다 네. 각각 다르잖아요. 아, 색깔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신기한 거요? 네. 네. 어, 뭐 신기한 거요? 한번 찾아보세요. 신기한 게 있다고 여기요? 네. 어, 근데 다 바위가 신기해서 지금 가늠을 할 수가 없겠는데 혹시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 저기 있잖아요, 저기. 어디? 아, 범수 씨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셨나 봐. 아, 저요? 어, 학교 다닐 때 공부 당연히 안 했죠. 그러시니까 모르시네. 당연히 안 했지. 저 무슨 바위예요, 저게? 저 바위의 이름은 네. 책바위입니다. 책바위요? 네. 이게 아주 네. 두꺼운 서적이 달려있는 모습이어가지고. 아, 딱 이렇게. 책바위라고 불러요. 네. 아, 책꽂이에 이렇게 약간 올려있는 듯한. 네, 매달려있는 듯한. 그리고 또 다른 모양이 있어요. 네. 그, 우리 맛있는 빵. 식빵? 아, 맞아요. 식빵바위요? 네, 식빵바위라고도 불러요. 아, 그래요? 자르지 않은 식빵 모양의 조금 식빵바위라고도 부릅니다. 아, 자 이제 가시죠. 네. 자, 조심히 가세요. 네네. 수석 전시장이라 불릴 정도로 기암괴석이 즐비한 곳이니 다음 코스도 기대가 되는데요. 범수 씨, 네. 빨리 오세요. 이제 천왕봉까지 1km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래요? 네, 좀만 힘내세요. 알겠습니다. 아, 조금만 가시면 돼요, 조금만. 아, 그래? 와, 어? 저 지금 뭔가 이게 전망대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뭐가 있는 거 같은데요, 그죠? 와. 짜자잔. 야, 이거 뭐야, 이게? 와. 야, 이거 진짜 멋있네. 이거 보이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네. 여섯 개의 봉우리가 나란히 있다고 해서 육형제 바위라고 부릅니다. 와, 뭔가 진짜 듬직한 딱 형제들이 여섯 명이서 딱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고 여기 월출산을 딱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섯 명이서. 그야말로 와. 신이 직접 빚은 듯한 조각 작품에 한번 감탄하고 와. 겨울 하늘과 어우러진 겨울 정취에 또 한번 감탄하게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진짜로 이 기암괴석의 매력을 진짜 뿜어내는 정말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산 같아요, 진짜. 와, 최고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육형제봉을 지나 천왕봉으로 가는 길은 난이도가 상.
매우 어려운 구간으로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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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이게 소리가 다른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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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말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도 탁 트인 시야, 멋진 경관을 위안 삼아 얼마나 올랐을까요? 월출산 천왕봉에서 동북쪽으로 약 100m 아래에 있는 곳에 다다랐습니다. 야, 이게 뭐야 이게? 아, 오! 어, 이거 뭐야 이게? 이곳은 통천문이라는 곳이에요. 네. 하늘로 통한다는 문이라고 해서 이제 통천문이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천왕지구, 산성대지구에서 이제 정상을 갈 때 꼭 거쳐야 되는 관문입니다. 아, 그래요? 네. 하늘로 통하는 문. 우와! 야, 이거! 야, 이거 너무 신기한데 이게? 야,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야, 위에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야, 이런 데가 있었어요? 와, 통천문. 야, 빨리 오세요, 하늘로. 빨리 오세요. 가서요, 빨리. 와, 야, 야. 그리고 여기는 절대 쌍방 통행을 할 수 없어요. 아, 한 그렇겠죠. 사람만 갈 수 있거든요. 드디어 하늘로 왔습니다. 예! 야, 저쪽에서 보는 뷰랑 굉장히 다르네요. 네, 이쪽은 이제 또 북서쪽 경관이어가지고 또 영암 읍내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상에서 천상으로 향하는 통천문을 지나고 나면 천왕봉까지 이제 남은 거리는 약 200m 정도. 자, 가야. 월출산 천왕봉의 모습은 어떨지 정말 기대됩니다. 3, 2, 1. 월출산 천왕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해발 809m로 호남의 소금강, 남도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월출산은 그 이름처럼 달이 뜨는 모습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어디로 눈을 돌려도 신비로운 기암 절경을 뽐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야, 이 천왕봉 악소리 나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악소리 나게 올라온 만큼 네, 사방 경관을 좀 보세요. 어, 다물어. 아, 이미 난다고? 우와! 야, 사방 경관이 어떻게, 야, 이거를 이럴래야 이럴 수가 있나요? 이 사방에 트여있는 경관을 보고 기분 안 좋으실 분들은 단 한 명도 없으리라 저는 진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이제 극히 여러 가지의 많은 기암 개석들 보는 맛도 있었고, 그리고 힘들게 오르막도 있었지만 또 내리막도 있었고, 그래도 쏠쏠한 재미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소 험난하지만 그림 같은 산세를 볼 수 있고 신비로운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호남의 영산 월출산. 주말리 산이 좋다.